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시청사와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각국 주한대사들과 해외 기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기관 관계자들 및 투자자들이 대거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서서히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게일 인터내셔널 본사 내에 위치한 네트워크 전문기업 시스코사의 송도 사옥에 송영길 시장이 방문했습니다. 시스코의 화상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인도, 싱가포르 등이 연결된 21세기 글로벌 그린시티 심포지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송 시장은 녹색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UCT의 역할 등을 강조하며 미래 도시에 접근 중인 인천의 발전상을 설명했습니다. Incheon is 2.8 million city and third largest city in Korea.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located our territory and Incheon Seaport is first open port to Western society in 1993. So Incheon now it became the some very strong vision for future of the Northeast Asia. 이처럼 최근 송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해외의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자주 접견하며 인천에 대한 비전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에콰도르 대사와 중국 단동시, 일본 고베시 등의 관계자들이 송 시장을 직접 만난 것을 비롯해 올해 역시 이탈리아와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대사들이 시의 주요 인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줄지어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해외 관계자들의 잇따른 인천 방문은 녹색 첨단 도시로의 성장을 밟아가는 인천이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라며 공직자들도 향후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